무당이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비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. 하지만 그러한 비방은 없다는 거. 삼재여서 운기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집 털을 잘못 들어가서 운기가 안 좋아서 내가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건지 이런 경우에는 방법은 단 한 가지. 돼요. 네. 스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혜신당 김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사실 이번에 이제 이민년이 오면서 삼재가 바뀌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원숭이 띠, 용띠, 쥐띠인데 자, 이분들 집안에 두면 좀 초대박 나는 물건이 있을까요? 무당이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비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네. 하지만 그러한 비방은 없다는 거. 없나요? 없습니다.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찍을까요? 아, 좋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그런 거 없어요. 많은 정보들이 지금 사실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. 믿지 않은 것도 좋고요. 아니면 본인이 믿고 싶으시면 갖다 놔봐도 한 번쯤은 뭐 문제 없죠. 근데 그거 들고 와서 한 달 이내에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초대박이 막 날 만큼 뭐 삼재가 풀이가 될 만큼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건 없어요. 자,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내가 삼재여서 운기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집 털을 잘못 들어가서 운기가 안 좋아서 내가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건지 그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내가 이사를 하고 나서 뭐 꿈자리가 안 좋다는 둥 아니면 집에서 자꾸 다친다는 둥 이런 경우에는 방법은 단 한 가지. 이사 가셔야 돼요. 네. 물건이 문제가 아니고요. 터의 문제 이런 일이. 네.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. 이런 경우가 솔직하게 70% 이상이에요.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원숭이 띠, 용띠, 쥐띠 분들이 삼재인 분들이 손님으로 오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좀 어떤 식으로 점사를 보시거나 아니면 좀 따로 해주는 비방법이 있으신가요? 일단 0으로 떠야 돼요. 그 사람이 진짜 삼재라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털을 잘못 들어가서 안 좋은 건지 털을 안 좋게 들어간 거라면 거기에 맞는 비방을 알려드리고요. 삼재라 하면 어쩔 수 없는 애군이 항상 끼기 마련이에요.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성을 차려서 신령님 원력으로다가 신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비는 수밖에 없어요. 영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할 것 같은데요. 드디어 지혜신당 선생님이 뭔가를 또 알려주는구나. 공짜로? 죄송해요. 자꾸 마음이 막 그래서 너무 솔직하게 나오네. 공짜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각자마다 다 맞는 게 또 달라요. 아, 근데 이게 진짜 팩트인 것 같아요. 가까운 예시로 저희 부모님이 옛날에 뭐 해바라기를 사려고 한다는 등 그림을 제발 그런 것 좀 사지 말라고 내가 막 그랬었죠.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선생님들이 힘드시다면 그 터의 기운이 문제일 수도 있고 본인의 좀 사주가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